안녕하십니까. 돈다른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1층 상가, 2층, 3층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상가 겸 주차장 건물입니다. 오늘 매물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 전용 건축물로 상업시설 30%와 주차시설 70%로 허가받은 건축물이고요. 먼저 지도로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 상가는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관공서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서부고용지청과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보훈청, 대구지방환경청, 그리고 NH 농협까지 오늘 건물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또 대진초중고등학교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많은 직장인들과 학교 관계자들로 상가가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가까운 곳에 대구 수목원이 있기 때문에 수목원에 오는 손님들로 장사도 아주 잘 되는 곳입니다. 먼저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과 3층은 주차 30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1층 상가에서 월세가 840만원 수익이 나오고 있고 2층과 3층 주차장에서 약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으며 얼마 후 주인분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또 태양광 수입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특화된 곳에 위치한 상가로 앞으로도 공실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층에는 상가가 빼곡하게 들어와 있고요. 자, 제일 좌측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편에 보시면 건물 전면도 굉장히 넓죠. 넓고 좌측편에 커피숍이 이제 입점이 되어 있어요. 커피숍에는 노출 콘크리트로 굉장히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 해놓은 게 이제 영상으로 확인이 되고요. 바로 옆으로는 또 보시면은 짬뽕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또 보시면은 또 음식점이 또 입점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건물은 이제 3면이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 보시는 것처럼 중앙선이 있고요. 자, 양쪽으로 이제 인도까지 해서 15m가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적도상 이제 도로가 다 안 나타나기 때문에 15m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바로 우측편으로 보시면 또 12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인도까지 12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우측으로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커피숍, 짬뽕집, 그리고 이제 하루부엌이라고 음식점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음식점 바로 옆으로 또 보시면 BHC 그 치킨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면과 이제 측면, 그리고 3면이 도로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3면 전체 대리석으로 이제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바로 또 뒷면으로 또 제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영상 찍을 맛 나는 게 오늘 건물 굉장히 웅장하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관공서가 이제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사도 아주 잘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또 건물 후면 쪽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옷가게가 입점이 되어 있고요. 옷가게 바로 옆으로 또 보시면은 할매 순댓국이라고 또 음식점이 이제 입점이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 1층에는 상가가 전체 6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2층과 3층은 이제 주차장법으로 인해서 주차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편에도 보시면은 12m 도로 접하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바로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대구지방합동청사부터 해서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빼곡하게 관공서가 이제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바로 건물에서 북쪽이죠. 북쪽에 보시면은 대진고등학교, 그리고 대진고등학교 바로 우측에는 또 대진중학교, 그리고 대진중학교 바로 뒤쪽에는 또 대진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분들하고 여기에 많은 관공서의 직장인들이 점심때나 저녁때에 굉장히 붐비는 회식 장소로도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간이 여기 보시면은 건물들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동청사 바로 앞에 첫 번째 위치한 집으로 여기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하시네요. 자, 그리고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 또 계단이 이제 하나 있는데 계단 바로 위에는 자동차 이제 전용 도로가 있고요. 전용 도로 바로 앞에는 또 대구 수목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수목원에 이제 놀러 오시는 분들 여기에 상가에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실내 안으로 또 들어가서 또 주차장을 한번 또 비춰드리겠습니다. 2층으로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에 들어서면 좌측으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계단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서 제가 주차장을 한번 또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 복도 쪽에는 보시면은 미장 스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일 깨짐 현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층에 올라갔고요. 자, 2층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차장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층에서 이제 올라가는 길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층 주차장 설명을 드렸고요. 또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주차장도 이제 수입원이 나오는 2층에서도 수입이 나오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층 역시 주차장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층에서도 이제 수입이 나오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층과 3층 통틀어서 한 달에 수입이 약 50에서 8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온다고 하시니까 그 점도 이제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층에 올라왔습니다. 3층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주차가 많이 이제 되어 있진 않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면 여기에 주차 장사도 제법 잘 된다 하고요. 그리고 상가에서 이제 주차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주차비가 당연히 이제 없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옥상으로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앞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주인분께서 옥상 공간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신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도 주차장이 또 별도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주차 공간이 3개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이제 3개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층에는 상가가 6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태양광 패널을 또 설치하면은 태양광에서 수입원이 약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이제 책정이 된다고 하시네요. 그 점도 미리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층 상가 6가구와 2, 3, 4층 주차 3개층으로 이루어진 상가 겸 주차장 건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저는 다시 내려가서 1층에서 또 건물 다시 한번 비춰드리면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으로 다시 내려왔고요. 지금 이제 순대국집부터 보증금하고 월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순대국집은 천에 이제 150만원에 이제 입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또 옷가게가 입점이 되어 있는데, 옷가게는 천에 70만원에 지금 현재 영업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옷가게 바로 옆으로 또 BHC 지킨 집은 천에 150만원에 여기에 현재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BHC 바로 옆집이죠. 자, 하루 부엌 도시락집은 보증금 1,500에 150만원에 이제 임차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옆으로 또 짬뽕집이죠. 짬뽕집은 보증금 2,000에 150만원에 이제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짬뽕집 바로 왼쪽편에 보시면은 이제 커피숍이죠. 커피숍은 보증금 2,000만원에 150만원에 이렇게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건물은 15m 그리고 12m 그리고 또 12m 15m, 12m, 12m 3면이 이제 코너를 접하고 있는 상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또다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바로 옆에 보시면은 대구 지방 합동청사가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합동청사에 있는 직원들만 해도 굉장히 이제 많은 직장분들로 오늘 건물은 이제 상가에 대한 공실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합동청사뿐만 아니고 보훈청이라든지 관공서가 이제 4개, 5개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1층 상가에 대한 공실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좋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피숍도 보시면 안쪽에 제가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는데요.
바로 안쪽에 보시면은 협수석도 굉장히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고요. 짬뽕집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상가가 직접 인테리어를 직접 해와서 오랫동안 이제 장사할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저녁 6시가 이제 넘어서 해가 이제 지고 있는데요. 화면이 조금 어둡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상가 겸 주차장 건물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쯤에서 또 오늘 건물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6가구와 주차 30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 656.9제곱미터, 구단위로 198.71평, 건물 연면적 1675.262제곱미터, 구단위로 506.76평, 사용승인 2014년 10월 27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35억, 융자 17억, 보증금 1억 2500에 인수금액 16억 7500만원, 월수입 1020만원에 은행이자 495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52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차장에서 50에서 80 정도 나오는데 제가 60만원 정도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태양광에서 100에서 150만원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태양광 설치가 되면은 약 120만원 정도 잡아서 전체 수익이 102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조금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오늘 건물 전화 주시면 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대곡동 강공서가 밀집이 되어 있는 곳에 상가 겸 주차장 건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